이번 영상에서는 촬영 셋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각각의 촬영 패턴, 각각의 촬영 상황들, 선호하는 것들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저의 상황에서 저에 맞게 저를 위한 100% 맞춤 이 촬영 셋업인데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뭐 상업 촬영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저의 셋업인데요. 이게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도 공감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촬영이 이게 일로 필요해서 이렇게 셋업을 맞추기도 하는데 또 그냥 맞추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튜닝하고 기본적인 카메라에 뭘 붙이고 이걸 붙이고 저걸 붙이고 해서 나만의 리그를 만드는 그 커스텀 리그를 만드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셋업을 할 때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인터넷 뒤져보면은 되게 많은 부속품들이 있거든요. 뭐 케이지도 수십 가지, 뭐 밑에 끼우는 마운트 종류도 수십 가지, 핸들도 수십 가지 뭐 이런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각 부품, 마운트 연결하는 방식 이런 것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무한 검색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의 촬영에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해 보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저 촬영자는 저렇게도 셋업을 맞춰서 왜 저렇게 맞춰서 사용하는가 이런 걸 참고해 보시고요. 또 개개인의 셋업을 맞추실 때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영상을 촬영해 보게 됩니다. 일단은 저의 리그입니다. 삼각대 올려서 주로 쓸 때 사용하는 거고요. 뭐 간단하게 먼저 보면 카메라가 일단 있죠. 카메라 있고 뭐 케이지가 보일 것 같고 모니터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뭐 배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핸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부속을 다 뜯어서 이름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조립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어떤 것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썼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를 한 3000리터 정도 되는 걸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야외 촬영에도 용이하기 위해서 3000리터짜리 사용하고 있고 또 로우 촬영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뭐 외장 레코더, 닌자 이런 것도 사용을 하는데 어쨌거나 모니터를 자주 연결을 하고요. 거치해놓고 촬영할 때는 모니터를 반드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배터리가 필요한데 어떤 거를 좀 신경을 썼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요거보다는 사실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자, 한번 이 V마운트 배터리를 분리해보면 요 사이가 틈이 되게 좁아요. 그렇죠? 그리고 V마운트 배터리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 높이가 카메라 높이와 좀 비슷합니다. 이걸 제가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추가적인 배터리를 사용하면 모니터와 카메라 동시에 전원이 공급이 되면서 한 2시간 반 정도 해서 한 3시간 정도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면 이제 저의 촬영에 있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 V마운트를 뭐 교체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일단은 이거는 개개인 다를 수도 있는데 실용적이면서 나름 밸런스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기에 예뻐야 된다. 이게 나름의 저의 그 셋업을 항상 할 때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V마운트가 카메라보다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V마운트도 최대한 가깝게 거리를 유지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미러리스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피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사이로 케이블 같은 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쪽을 쭉 가면 이렇게 가까우면 이 모니터를 열고 닫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셋업을 한 상태에서 LCD를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절묘하죠?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이렇게 뒤쪽을 보면 LCD가 이런 식으로 딱 평소에는 휴대하고 다닐 때 가지고 다닐 때 이렇게 접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와 이 V마운트 배터리 스위치와 걸리지 않게 높이를 굉장히 좀 신경을 썼었고요. 나름 또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게 분리해서 그냥 핸드헬드로 촬영하기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V마운트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팔로 여러분 이렇게 들 수도 있지만 가슴에 붙이면 좀 더 안정적이거든요. 이렇게 휴대하기에도 괜찮고
모니터와 카메라를 동시에 전원이 공급이 되면서 크기도 너무 커지지 않고 밸런스가 잘 유지된 요렇게 만들려고 제가 나름 고민을 꽤나 했습니다. 일단 현장 나가면 이렇게 미러리스만 좀 달랑 나가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나름 이렇게 장비가 큰 게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삼각대에다 마운트 해놓고 카메라를 짐벌에 끼울 일도 있거든요. 그럴 땐 또 분리하기가 되게 쉬워요. 자, 먼저 모니터를 분리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나토를 쓰기도 하는데 제가 여기 3000리터짜리는 그냥 여기다 연결하거든요. 나토 연결하는 건 오늘 안 가지고 왔네요. 자, 나토가 뭔지 일단 설명드리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쪽을 보면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퀵 릴리즈입니다. 아카스위스 방식의 도브테일이라고도 하던데 그 퀵 릴리즈인데 카메라에 이런 식으로 퀵 플레이트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분리하고 카메라만 또 쉽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촬영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만약에 짐벌에 올린다 그럴 때는 이 옆에 이 핸들도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쉽게 빼서 카메라만 단독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핸들 끼우고 마운트에 올려서 하지만 저는 LCD를 열고 이렇게 장착을 하죠. 이렇게 연결하면 또 셋업이 끝난 겁니다. 이게 저의 삼각대에다 올려놓는 거치캠을 쓸 때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어떤 느낌으로 작동하는지 여러분 보셨을 텐데 세세하게 한번 어떤 구성으로 이게 이루어져 있는지 무슨 부속들이 들어있는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먼저 볼 건데요. A7S3입니다. 촬영을 위해서 렌즈를 좀 바꿔놨어요. 먼저 스몰리그의 케이지인데 모양이 좀 이쁘더라고요. 이 케이지가 보통 케이지를 끼우면 좀 크기가 거대해집니다. 보통은 그런 이유로 크기가 커지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케이지를 골라봤고요. 나름 꽤 신경 쓴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케이지들이 이 아래쪽에 하나만 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케이지가 제가 좋았던 건 이쪽에 스트랩 거는 쪽에 하나 더 고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케이지와 카메라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결착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자, 좀 특이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긴 부품들 나토 레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걸 나토 레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두 군데 달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케이지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하나 나토 레일이 붙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뭔가를 부착하면 여기 HDMI에 걸립니다. 여기 케이블을 꼽으면 여기에 뭔가를 부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고 두께도 얇은 나토 레일을 여기에 하나, 이 위에 하나 붙여놨어요. 먼저 이쪽에 측면에 붙여놓은 건 뭐냐면 핸들을 부착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촬영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몰리그 핸들이거든요. 제가 이걸 선택한 건 뭐냐면 이 모양이 독특한데 구매했던 핸들 저도 되게 많이 사왔거든요. 이게 그립감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립감이 정말 좋다라는 거고 이게 나토 레일이 있으면 결착이 되게 편해집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나토 레일 마운트예요. 이 빨간 레버를 움직이면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나토 레일 마운트가 이 핸들과 원래 하나의 제품은 아니고 이것도 따로따로 구매한 거거든요. 이게 나토 레일 마운트인데 이렇게 톱니같이 생긴 걸 로제타라고 해요. 그래서 로제타 나토 마운트인 거예요. 아, 이름 복잡하다, 그죠? 이게 로제타가 좋은 게 뭐냐면 회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적당하게 각도를 원하는 만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톱니 소리가 나는데요. 이거를 꽉 조여주면 여러분이 원하는 각도로 핸들을 고정할 수가 있어요. 로제타 나토 마운트에다가 이렇게 저는 핸들을 해서 탈부착이 쉽게 했습니다. 언제나 변형이 쉽게 돼야 되거든요. 변신을 위해서 이렇게 로제타 마운트를 달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사실 이게 모니터 마운트가 제가 지금 영상에 가지고 온 거는 이렇게 생긴 그냥 콜드슈 마운트인데 이게 이제 콜드슈 마운트거든요. 이걸 통해서 여기 카메라에 이렇게 연결도 할 수가 있지만 아까 보셨던 이 나토 마운트 형식으로 된 모니터 마운트도 제가 또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도 이런 식으로 고정하게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상단에 무언가 부착할 때, 측면에 부착할 때 유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토 레일을 두 개를 부착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중요한 건 부피가 많이 안 커지게 하는 게 제가 이런 리그를 만들 때 하나 꼭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슬림한 나토레일을 붙여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 케이지 같은 경우는 이 퀵플레이트가 기본 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스몰 리그에 같은 쌍으로 추가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퀵플레이트를 부착하면 퀵릴리즈에 빼고 부착하기가 쉽겠죠. 이게 퀵릴리즈예요. 아카스위스 방식의 퀵릴리즈입니다. 요걸 조이면 이제 고정이 돼서 탈부착이 쉽고 고정하기도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아래쪽에 마운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설명을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퀵 릴리즈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무언가를 빼고 끼울 수 있다 해서 퀵 릴리즈인데 이런 식으로 돌려서 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요건 종류 진짜 많거든요. 요거를 어디에 붙일 거냐면 이게 저의 그 오늘의 리그에 가장 중추가 되는 기둥이 되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거는 15mm 로드를 구매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운트에다가 뭔가를 더 붙일 거거든요. 그리고 뭐 팔로우 포커스라거나 이런 걸 따로 끼우진 않을 거라서 가능한 짧은 15mm 로드를 구매했어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카본으로 구매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완성된 모습을 보면 알 텐데 뭔가 팔로우 포커스를 사용할 거다 그러면은 20mm 이상은 쓰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왜 이런 걸 선택을 했는지를 조립하면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퀵 릴리즈를 이쪽에다가 고정을 해줄 겁니다. 이 안쪽에 이 규격을 4분의 1 스크류라고 하고요. 이 바깥쪽에 더 큰 거는 8분의 3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실 다 용어를 알고 있어야 사요. 이게 좀 처음에 용어가 어려운데 익숙해지면은 어떻게 검색해서 찾아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강조를 많이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 리그 공구 세트 이런 게 또 팔더라고요. 다 내돈내산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육각 렌치와 뭐 십자 드라이버, 뭐 일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퀵 릴리즈를 이 마운트에다가 고정을 할게요.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요거는 이제 맨프로토 퀵 릴리즈에 끼우는 이제 플레이트인데 여러분들의 삼각대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런 아카스위스 규격에 플레이트가 장착되는 삼각대다 그러면 그걸 보통 부착을 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쓰는 삼각대는 이 맨프로토 규격에 플레이트가 장착이 되는 삼각대라 이걸 붙일 겁니다. 고정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좀 길이가 길잖아요. 나사 두 개를 가지고 고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크류에 따라서 8분의 3이 될 수도 있고요. 4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맞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충 조립하는 것 같아도 나름 제가 이미 조립을 하고 나서 분해한 거라서 좀 속도가 빠른 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 정도에 위치시킨 이유가 또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카메라를 달고 배터리 마운트를 붙였을 때 이 거리를 나름 계산해서 이 위치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V마운트 배터리를 달아야 할 그런 이제 마운트를 연결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 조립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생긴 걸 V마운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V자죠. 이게 이제 카메라 장비들에선 되게 흔한 규격인데요. 이게 배터리가 한 100W 정도 됩니다. 100W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이런 리그들 사용할 때 되게 많이 쓰이는 규격인 D탭 전원 아웃풋이 내장형이에요. 한 14V까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카메라 배터리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파워뱅크로도 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PD 충전기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 다음에 일반 USB 단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케이블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스마트폰이나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여러분들의 모바일 기기까지도 충전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FX 라이언 나노 2라는 건데 이렇게 또 버튼을 누르면 어떤 전원이 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잔량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도 다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이즈가 적당해서 저는 쓰고 있는데 이거에 맞는 V마운트도 따로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니제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전체 다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 V마운트도 뭐 어떤 건 이만하고 굉장히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크기도 제각각이고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데 어쨌든 저는 가능한 작고 견고한 녀석을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쪽에 아래쪽에 전원 단자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V마운트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마운트에서도 전원이 빠져나갑니다. 이쪽에 보면 14.8V 전원 아웃풋도 있고요. D탭 단자도 있고
이쪽도 DTAP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DTAP을 연결해서 모니터로 바로 전원을 공급해 줍니다. 이걸 DTAP이라고 합니다. DTAP 케이블. DTAP 연결하고 모니터에 이제 12V 인풋이 있어요. 모니터에 지금 빨간불이 살짝 들어와 있죠? 전원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닌자 V 같은 외장 레코더 있잖아요? 여기에도 똑같아요. 저 케이블이 들어가는 게. 꼽아서 그대로 꼽으면 자 이렇게 연결하고 전원을 키면 닌자도 전원이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담한 V마운트를 이제 어떻게 연결했느냐, 로드 마운트입니다. 로드를 고정할 수 있는 이런 마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치즈 플레이트예요. 따로 구매한 거거든요. 이게 왜 치즈 플레이트냐면 여러분들 만화 보면은 치즈에 구멍 송송 뚫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치즈 플레이트인데 저는 이렇게 측면에도 구멍이 있는 걸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4분의 1 스크류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있는 건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좀 떠 있는 느낌이 있죠. 4분의 1 나사를 치즈 플레이트에 하나, 둘, 세 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로드 마운트를 연결한 다음에 스크류로 고정을 했더니 이렇게 약간 높이가 높아졌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아까 V마운트 배터리의 스위치 높이가 LCD에 걸리지 않게 하려다 보니 이렇게 높이가 나왔거든요. 치즈 플레이트를 좀 긴 걸 사용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꼼수를 쓸 필요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짧은 치즈 플레이트를 기존에 갖고 있던 게 있어서 그걸 활용하느라고 이런 식으로 나사, 4분의 1 나사를 부착하니까 높이가 딱 맞더라고요. 이 V마운트 고정하는 부분이 있죠? 이걸 가장 높은 곳에다가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를 고정할 부분이 완성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배터리를 연결하면 뒤에 부분이 끝났는데 이제 여기에다 연결할 건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길이를 고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여기다 그냥 끼우면 돼요. 끼우고 고정을 해주고요. 고정을 해주고요.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고정이 다 돼도 요 레버를 당겨서 위치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나름 이게 좀 정리되는 게 기분 좋잖아요. 얘는 밑으로 내려오고 얘는 수평이 되고 얘는 수평이 되고 내려오고 저 이런 거 맞추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만들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고 닫으면 완성. 이 사이가 공간이 조금 남아요. 하지만 나름 꽤 일체형 있는 모양이 되었죠. 이쪽을 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배터리와 카메라 높이가 얼추 비슷하고 뒤로 너무 튀어나오지 않았고 LCD를 이런 식으로 고정해 놓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V마운트가 USB-C로도 출력이 돼요. 이렇게 하면 카메라에 전원 공급이 됩니다. 사실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카메라에 더미 배터리를 넣고 V마운트 배터리에서 DTAP 연결해서 해도 되는데 카메라만 분리해서 단독으로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더미 배터리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토 레일로 핸들을 이렇게 고정할 수도 있고요. 고정은 레버 하나 올리면 끝이고 모니터는 이런 식으로 콜드슈에다가 핫슈죠. 사실 핫슈기도 하고 콜드슈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걸 콜드슈라고 하던데 이렇게 연결하고 이것도 전원도 이 모니터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쪽에는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 지나가죠. 그래서 이 핸들도 있기 때문에 케이블을 좀 치게 될 확률이 낮아져요. 그리고 어쨌거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요거 제가 신경 진짜 많이 쓴 거예요. 절묘하지 않습니까? LCD를 이렇게 딱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봐도 신의 한 수. 짜잔.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삼각대와 붙이기만 이렇게 퀵 플레이트.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제가 신경 많이 쓴 부분. 카메라 높이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카메라, 모니터, 전원을 전부 다 공급할 수 있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탈부착이 쉽다라는 거. 카메라만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요. 카메라와 그립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모니터 부분 제가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 촬영 나가면 지상캠을 쓸 때는 짐벌이랑 이렇게 삼각대 구성으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짐벌을 들었다가 삼각대를 들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 탈부착이 쉬워야 될 때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꽤 여러 날 고민해서 만든 그런 카메라 셋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걸 설명하면서
뭐 특정 용어들을 여러 번 반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더라도 그 용어를 몰라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 용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용어를 이해하고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공부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런 부분들 좀 도움 되시라고 가능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 정도면 됐죠 여러분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